꽃이 아니에요. 이게 곰치알. 곰치는 평소 수심 50 내지 120m 바닥에 살다가 겨울철이 되면 산란을 하기 위해 연안으로 몰려들며 잡힙니다. 1년 중 이때가 철이 통통하게 올라 꼼치 맛이 절정에 달하는데요. 그래서 서천 어부들에게 이 시기는 중요합니다. 가있어, 가있어. 가있어, 데리키, 데리키, 데리키. 아이고. 이건호 선장의 지시 아래 사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덕분에 첫 그물이 무사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물 사이로 그토록 바라던 돌바다의 귀한 손님 꼼치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아따! 이게 바로 충청도에서는 물맥이라고, 물툰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물탄봉이요? 네, 물짬뱅이. 물짬뱅이요? 네. 왜 그렇게 불러요? 이 충청도에서는 물짬뱅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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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예, 겁나 무겁네. 어우, 엄청 크네요, 고기가. 예.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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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러. 아이고, 이거 흘려, 겁나 시구마. 이게 바로 충청도에서는 물짬뱅이라고 합니다, 물짬뱅이. 원래 명칭은 뭐 곰치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지역마다 다 부르는 이름이 틀려요. 뭐 물맥이, 잠뱅이,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근데 고기는 하나인데 네. 어디 이름이 이렇게 다 틀려요? 지역마다 이제 부르는 이름이 다 틀리겠죠. 그래요? 네, 근데 명칭인데 이름은 이제 곰치라고 하더라고요. 지역마다 다양한 방언으로 부르는 이 녀석의 표준어는 곰치로 이름을 빼앗긴 진짜 물맥이와는 생김새에서 차이가 납니다. 꼼치와 비슷한 미거지는 꼬리에 흰 줄이 없어 구분되죠. 동해에서는 곰치로도 불리는데 진짜 곰치는 아예 과가 다른 어종입니다. 꼼치, 물메기, 미거지는 모두 쏨뱅이목 꼼치과에 속하는 어종이지만 조금씩 다르게 생긴 모습처럼 서식지도 차이가 있습니다. 간만조 차이도 많고 뻘로 형성이 됐고 그리고 가에는 약간 자갈하고 모래하고 떨하고 섞여져가지고 아주 서식지는 이게 최고예요. 최고. 전국 최고. 예, 그만 갖다 놓고 많이 하면 눌린 게 조금씩 서해는 꼼치 먹이인 새우, 조개 등이 풍부해 이 계절이 되면 꼼치 황금어장을 이루는데요. 지금 이 정도 많이 잡힌 거죠? 괜찮아요? 네. 요즘 많이 나오나 봐요? 네, 지금이 최고가 제철이에요. 반년생인 꼼치의 산란 시기는 1년 중 12월에서 3월까지로 지금부터 딱 3달 동안만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철이라 해도 실력과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꼼치 얼굴을 보기 어려운 법이죠. 이건호 선장이 꼼치 풍어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택한 것은 함정어법입니다. 정치망이라고 해요. 아, 정치망이요. 정치망, 삼각망. 뭐 정치망은 이제 길목에다가 놓는 그 어장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삼각망은 지금은 이제 물맥이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놔도 지금은 많이 잡힐 철이에요. 서천 어부들이 꼼치잡이에 사용하는 삼각망은 물고기가 회유해오는 길목마다 세 개의 통그물을 설치해 잡는데요. 한 번 들어간 물고기는 되돌아 나올 수 없죠. 지역마다 어부 사용법이 틀리니까 그래요. 통발하는 지역들은 통발로 잡고 자만 그물로 잡는 데는 그물로 잡는데 그물로 잡으면 또 고기가 상처가 나요. 삼각망 고기는 최고 좋죠. 삼각망은 세 개의 통그물이 있어서 한 번 조업을 나가면 꼼치를 세 번 올릴 수 있는데요. 아저님 밑으로 잡아. 나 던져 이리로 언들 쇼.
힘을 똑같이 써. 이번에도 꼼치로 가득할까요? 쭉 올려, 쭉 올려, 쭉 올려. 기대감에 올리는 손길에 힘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그물에 피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이 제대로 오른 씨알 굵은 꼼치들이 여러 마리 들어 있습니다. 겨울 바다에서 한 덩치 하는 녀석들이라 많이 잡히지 않아도 배 위에서 그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는데요. 그래서 잡는 재미가 쏠쏠한 게 바로 이 꼼치잡이입니다. 3kg. 오, 3kg. 예. 이 정도면 크기가 얼마나 될까? 이거면 한 4명이서 막 배부르게 드시죠. 이렇게 하면 한 70cm. 이 정도면? 예. 얘들은 이 밑에가 빨판이 있어가지고 장애물이 있으면 여기가 빨판을 이용해서 딱 붙어댕겨 이렇게. 이렇게 붙어댕겨 이렇게. 빨판이 여기. 이게 빨판이 이게. 빨판. 빨판이가 딱 붙어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물속에서 이러고 있어. 이러고. 빨판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여기다가 알을 쏴요. 장애물이다가 알을. 이게 장애물인 게 이 잔뱅이가 여기다가 알을 이렇게 품어요. 이게 잔뱅이 알이에요. 이것은 바로 놔줘야 돼. 오, 이렇게 놔줘야 돼. 이건 잔뱅이 알을 안 먹고 놔줘서 잔뱅이 아들이 더 크면 부화가 돼요, 부화가. 잔뱅이가 이 속에서 나와. 그렇지. 자, 조그마한 걸 나 살려줘라. 요. 좀 크면 잡아볼게. 에이. 자, 들. 물잔뱅이가 막 등치도 있고 그러니까 막 던지면 말 그대로 막 텀벙 물이다 그냥 텀벙 빠치면 풍덩이 이 소리 나서 그래서 물잔뱅이라고 텀벙 못생긴 생김새 때문에 과거 그물에 걸리면 물에 버려졌던 꼼치 그러던 것이 시원하고 담백한 맛으로 사랑받으며 귀한 대접을 받게 된 것인데요. 예전에는 좀 많이 나오고 했는데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그래서 아까처럼 작은 것들도 이제 바다에다 다시 돌려보내는 게 그런 걸 보호해야지 이제 또 많이 잡을 수 있으니까 한 개만 보면 돼요. 한 개 이제 남은 그물은 단 한 개. 다행히 이번에도 꼼치가 반가운 얼굴을 보여줍니다. 여기다 쏟아버려. 여기다. 삼각망으로 잡아올린 꼼치는 비교적 오래 살아있고 상처 없이 싱싱한 게 특징인데요. 비늘이 이제 여기 보시면 까치까치 이렇게 비늘. 거의 이제 비늘이 이제 일반 생선 비늘처럼 생기진 않았어요. 이게 비늘이에요. 이게 물잔뱅이 비늘. 벗겨지지요? 이렇게 껄껄하잖니 껄껄. 예. 옛날에는 거의 안 먹었어요. 버렸어요. 고기가 옛날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흔해서 저거 먹을 새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기가 기어다 먹고 또 술국에 최고라 특대접을 받아요. 얼큰하게 빨간색으로 끓여도 되고 맑은 탕으로 끓여도 되고 이 물맥이야 물잔뱅이는 다 맛있어요. 이 꼼치는 조선시대 어류학서인 자산어부에도 등장합니다. 물고기가 넘쳐나던 시절 지금처럼 대접받는 생선은 아니었어도 술병을 다스린다는 효과는 인정받은 것인데요. 그 숨겨진 매력이 차츰 사람들에게 퍼져나가 지금은 술 먹은 후 최고의 해장 재료이자 겨울에 가장 맛있는 생선으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고기를 이제 수족관에다 풀어가야지. 조금 잡을 때는 경매 안고 많이 잡을 때는 경매를 합니다. 오, 오늘은 좀 양이 어때요? 오늘은 양이 많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욕심을 너무 부리면 안 돼요, 바다에서. 그냥 주는 만큼만 다. 바다와 함께 오래 살아가려면 욕심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 이건호 씨가 두 사위에게 알려준 철칙입니다. 꼼치잡이가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덕분에 금세 마량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이제 고기 이제 회센터로 가져가야 돼. 꼼치를 잡아서 항구에 도착했다고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꼼치 역시 다른 물고기처럼 선어보다 활어가 더 맛있고 인기가 좋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로 빠르게 수조로 옮겨야 하는데, 싱싱한 꼼치를 상처 없이 옮기기 위해 사위 봉현 씨와 영삼 씨가 능숙하게 합을 맞춰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든든한 사위들이 도와준 덕에 순식간에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상태 그대로 활어차로 옮겨졌습니다. 서둘러 도착한 곳은 포구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횟집입니다. 뱃일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조업을 못 나가는 일도 종종 생기는데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이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횟집도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잡아온 꼼치를 수조에 채우는 날이면 마음만은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어색역전에 성공해 인기가 있다 보니 잡아온 꼼치 대부분은 가게에서 계절 별미 음식으로 손님들에게 선보이는데요. 추운 겨울, 이건호 선장의 가족에겐 꼼치가 복덩이이자 소자죠. 저희가 직접 팔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경매를 안 해요. 아, 경매 안 하고? 바로 그냥 여기에서 소비하시는 거예요? 또 이제 말리기도 하고. 잡아온 꼼치는 보통 생물로 요리하지만 손질해서 추운 바닷바람과 햇볕에 건조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마르면서 수분기가 빠져 보관이 용이해지고 그 맛이 생물에 뒤지지 않아 인기랍니다. 살이 매운탕 끓일 때 좀 흐물흐물하잖아요. 그런데 말리면 쫄깃쫄깃해져요. 충남 서천군 북서해안에 위치한 마량포구는 계절에 따라 다양한 해산물이 넘쳐나는 곳인데요. 봄이면 광어와 도미, 뜨거운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되면 백조기와 부새, 그리고 추운 겨울이 되면 꼼치가 찾아와 어부들을 풍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다른 곳과 달리 다양한 꼼치 요리가 발달했습니다. 근데 사는 것들은 그래도 좀 탱글탱글 해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흔히 맛볼 수 없는 꼼치회도 그중 하나입니다. 다른 고기보다는 이게 살 자체가 좀 흐물흐물해요. 그래가지고 좀 물기를 더 많이 빼야죠. 눈으로 봤을 때는 좀 무거운 것 같아도 드시면 좀 쫄깃한 맛은 있어요. 꼼치는 다른 생선과 달리 육질에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회로 먹으려면 물기를 빼야 합니다. 육질이 부들부들하면서 쫄깃한 맛을 자랑하는데요. 꼼치는 익은 걸로 끓여야 시원해요. 김치가 들어가는 이 요리는 꼼치탕입니다. 이렇게 하면 또 신김치가 또 이게 또 간을 맞춰주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안 해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엄마한테 보면 날이 추워지면 제일 먼저 얘가 그리워져요. 동지가 지나면 우리 따뜻해지
같은데요. 그러면 얘가 살이 이렇게 풀어지고 이렇게 탱글탱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동지까지만 먹지 동지 지나면 진짜 거짓말처럼 맛이 없어요. 그래서 안 먹게 돼. 진짜 맛없어. 해장 음식으로 인기 있는 탕은 시원한 꼼치에 김치를 더해 개운하게 끓여낸 것이 특징인데요. 막걸리에 이걸 싸면 애들이 식감이 더 쫄깃쫄깃해져요. 확실히 탱글탱글해졌네. 막걸리로 꼼치의 육질을 살리는 것은 서천 전통 비법이랍니다. 봐봐요. 막걸리다 빠르니까 탱글탱글해졌잖아. 물기가 없고 탱글탱글.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만든 꼼치는 양념을 한 후에 갖은 채소와 함께 버무려주면 새콤달콤한 회무침으로 재탄생됩니다. 꼼치탕이 애주가들의 속을 풀어줬다면 회무침은 안주로 애주가들에게 사랑받는데요. 이외에도 꼼치는 전으로도 요리해 먹을 수 있습니다. 호를 뜬 후 달걀 옷을 입혀 후쳐내면 그 모습이 동태전과 흡사하죠. 하지만 입에 넣는 순간 그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난다고 합니다. 동태전보다 얘가 살이 더 많고요. 오히려 더 살이 많고 더 부드럽고 더 먹을 게 많아.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나 이가 약한 어르신들이 먹기 좋답니다. 자, 배고프니까는 내가 전도했고. 새벽부터 추운 바다에서 꼼치를 잡아와 허기질 남편과 사위를 위해 꼼치 한 상을 서둘러 차려냅니다. 꼼치탕 한 숟가락이면 얼었던 속도 사르르 풀리는데요. 없어. 아이고, 맛이 좋네. 물짬뱅이탕은 매일 먹어도 맛있네. 작년의 그 맛. 작년의 그 맛은 무슨 맛이에요? 작년에 먹어본 그 맛. 올해도 맛있다고. 꼼치회는 산지에서 아는 사람만 먹는 별미죠. 부드럽게 수수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야. 꼭 젤리 먹는 그런. 이만한 피로회복제가 없을 정도인데요. 맛이 어때? 안 씹어도 돼요. 맛있어요. 먹어. 돈독해요. 느낌은 그래도 식감도 완전 맛있는데. 그리고 당신은 뭐 이렇게 당신보다 막 사위들이 더 크잖아. 막 크고 듬직하고. 그러니까 바다에 나가면 무섭지도 않겠네. 어이, 당연하지. 그럼 의지되고. 자식 때 나서 키울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커서 같이 일을 해보니까 괜히 웃음이 나오고 좋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믿음이 있고 의지를 하니까 좋은 거지. 어려운 법 있죠? 어렵지. 화장실 쓰기 미안하고. 빼나가면 네. 화장실 쓰기. 그게 제일 힘들죠. 아버님이 배를 타시면 좀 예민해지셔요.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잠깐 뭐 1, 2초 사이에 막 다칠 수 있으니까 바다에 있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조심하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해야죠. 가족은 일할 때 위험하지 않나 어쩌나 자꾸 쳐다봐지지만 남은 자기 할 일만 해. 그러지? 그래서 더 든든하고 그래서 좋은 거지 뭐. 사회들은 이런 험한 일은 안 해봤잖아요. 안 해봤는데 이제 이렇게 출 때는 늦게까지 이불 속에서 푹 자야 되는데 컴컴할 때 나가는 거 보면 그게 좀 안쓰럽죠. 가족의 힘으로 겨울바다에서 꼼치를 잡아 올리는 사람들. 서천 어부들에게 꼼치는 한겨울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고기임에 틀림없습니다.